오늘 우리에게 내리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제목은 부활의 생명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옥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고자 한 자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이것이 믿는 자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어지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보듯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길에서인지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나사로는 이미 병들었다고 이미 알려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아,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한마디로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가지 않아요. 나사로가 친구라고 나사로를 표현하면서도 그 나사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럼 이제 언제 그 나사로에 갔다는 겁니까? 나흘에 됐을 때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도 처음에는 많이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흘에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도 도대체 나사로가 어떤 잔데, 나사로가 어떤 잔데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이 부활의 은혜를 믿느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뭐 했습니까? 병들었어요. 우리가 한마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병은, 성경에서 말할 때 병은 왜 들을까요? 예. 죄 때문에 병듭니다.
병들었다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나사로는 병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병든 것으로만 보면 은혜를 있었다, 은혜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 은혜 안에서도 경길로 견눈질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들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병들어서 죽었는데 왜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느냐. 여러분, 나사로 이름도 중요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사로가 두 번 나중에 누가 보면 16장에서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 근데 이 거지도 지난번에 제가 이 거지 부자와 거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할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요.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스운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냥 병든 자 하나님께서 매달리면 나서주겠지. 매달린다고 나서주던가요? 아니, 성경에 보면 나서주잖아. 어디에? 누가? 저기 구약에 가서 그 왕 있잖아, 왕. 어떤 왕?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예. 성경에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른 왕들 매달릴 때 살려주던가요? 히스기야니까 살려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병들었다고 하니까 병든 줄 알지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자, 예수께서 본래 1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서 그 성경에서 뭐,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니까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만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 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예? 안 하죠? 저주의 글이죠? 발에 끝까지 떠나버리라고 하잖아요. 냉철하신 분입니다. 제자들 전도 보내면서도, 야, 너희들 가서 전도해. 그런데 너희들 말 안 듣잖아? 그 집에서 신발에서 또 떨어버리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병들 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나사로이기 때문에 사랑했을까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 왜 병이 걸렸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기에 은혜시기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 간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이런 분이 계시는데
십자가 간다고 한데도 안 가더라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갔더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가서 은혜를 입고 있네. 그 은혜 입은 자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그럼 거기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나쁜 놈이라고, 나는 병든 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 거예요? 주님한테는 사랑을 입고 있는 모습, 즐겨 사랑받고 있는 모습. 근데 나는 십자가 갔어. 나는 내 자신, 나는 날마다 부인해. 나는 너 먹을 것도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 줘. 이렇게 다 목에 힘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나타나 있는 모습 속에 그 이면에 무엇이 흘러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흘러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나사로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느냐. 예?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춘천 어디서, 어디 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이 부활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귀한 은혜 많이 있더라고, 그 교회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저는요, 문제거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부활을 고백하는 건 좋지만, 부활 생명이 아닌데도 자기는 부활이라고, 부활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부활을 입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부활 생명인지 아닌지 진단이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길을 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부활의 생명이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주여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은혜를 입었을 때 외치고 있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지 제시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다는 것도 예수님께 사랑 입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나사로는 그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죽은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십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으로 십족하느니라. 우리가 낮에 다 다니는 것 같지만, 눈을 뜨고 있어서 다 보고 다니는 것 같지만 다 보던가요 못 보던가요? 우리가 귀가 있는 것 가서 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말 다 듣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듣는 거예요? 또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지. 1년만 지나면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거듭나는 시기도요,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들을 보면요, 1년 배우니까 겨우 그리스도인이 돼.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이 나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봐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말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귀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 믿음 해서도 안 되고요. 말로만 은혜 은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낮에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낮에 말씀을 볼 때 낮에 다니면 뭔다고요? 분별한다고요. 그럼 분별된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주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가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가는지, 십자가 치는 방법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말로만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면 나사로는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림받은 바 된 이 나사로는 그 산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사로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의 세계가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나사로는 자기가 낮의 말씀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낮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뭐니까?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고 있지만 자기는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아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어도 나는 죄인인 거구나. 죄인인 나는 실제로 죽어져야 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이 나사로와 같이 깨달아서 진짜 죽음 속에로 들어간 자는 실제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요, 말씀의 세계 자체가 달라져요. 이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나사로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한참 지나서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날이 뭐예요? 4일이 지난 사람이다. 왜 하필 4일일까? 이제 장사는 며칠 동안 장사지네요? 3일. 그러면 3일도 아니고 장사 끝나고 4일 만에 가서 장사는요, 이 3일이라는 기간은요, 육의 속성이 완전히 해체되는 날입니다. 나의 세계가 버려지는 날이에요. 근데 이 4라는 숫자는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 4라는 단어는, 이 넷째라는 단어는 네모 빠뜨다단,
바로 세로가 네번 빠뜨대. 이것이 나중에 성장하면 장 높이까지 이제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장과 간과 고가 같은. 그게 완전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네모 빠뜨다란 네째라는 단어는요, 예수 생명, 완전한 예수 생명으로 처음 태어나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단어는요, 눕다, 함께 눕다, 동침하다, 교배하다. 자, 교배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죠? 이 넷째란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버려야, 나를 온전히 깨뜨려서 내 무시의 세계를 완전히 버려져 버려야, 그래서 나를 진짜 주님께 드려져 버려야,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어져야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지나서 넷째 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로만 지우지가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과 사고가 첫째 날은요, 이 창조도 그렇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있잖아요. 이 첫째 날은요, 연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넷째 날하고 이제 사실 연합하다는 뜻은 같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내 생각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연결되는 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 사고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을 때 내 어둠의 세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오셔서 내가 깨달음의 세계를 가면은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합은 연합인데 어떤 연합이요? 몸과 몸의 연합이에요. 우리 인간도 몸과 몸의 연합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이게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흘이란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세계를 깨뜨려서 주님께 온전히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드릴 때, 그러니까 나는 장사진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거기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마르다죠?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오라버니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마르다 믿음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 나사로의 뒤 마르다고 마리아하고 혼돈을 하지만 마리아가 신앙 좋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요. 마르다가 신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지금 여기서 부활 얘기를 하죠. 마리아는 뒤에 가면요, 예수님 왔어도요 그냥 통곡한다.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은 통곡을 해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 합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 오라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한테 믿음이 여기서 나오죠?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알아요. 이제 이 마지막 날도 이제 인간 세계가 끝나는, 육신의 세계가 끝나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야, 마르다야. 내가 뭐냐, 내가. 어? 내가, 응?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마지막 날까지 갈 곳도 없어. 응? 내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부활이 되는 거야. 자,
네 동생 나를 믿었지? 근데 내가 왜 지금 온지 알아? 나흘 지난 거야, 나흘. 이미 표현이 돼 있죠, 성경에? 나를 믿는 믿음 아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죽음 속에 들어간 네 오라버니는 다시 살 것이다. 이게 나사로와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는 여러분 증거인 겁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나사로를, 가지지 않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렸으면 이건 엉터리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나사로를 살렸는지, 성경에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죠.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자마다 나사로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너라도, 네 오라버니 나사로라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근데 마르다도 죽고 나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는 기간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기간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 있죠? 언제 온다겠다 안 오고, 언제 온다겠다 안 오고, 부활 얘기도 모르는 것이고요, 재림 얘기도 모르는 것이고요, 거듭난 얘기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데, 주님 재림한다 나를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말 빼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진짜 내가 구할 생명 됐다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 시간에 던질게요. 창조주지 하나님이 와야 재림인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오지 않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오지 않았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습니까?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떨 때는요, 시시콜콜하다. 너무나 또 말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좀 경박스럽게 들을 줄 모르지만 시시콜콜하다는 얘기까지 저는 합니다. 이야, 주님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네. 근데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왜 하는지 그 말씀의 세계를 모르니까, 재림이 됐든 부활론이 됐든 거듭남이 됐든 옛사람과 새사람이 됐든 속사람과 겉사람이 됐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만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말로만 입으로 하지 말고, 나사로가 왜 부활을 했는지,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이 뜻을 알아.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저하고 여러분들이 부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요? 아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서 믿느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예?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죽는 모습이 천사 같다니까요. 예? 주님의 제자들 보면
죽으면서도요, 우는 모습으로 죽는다니까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왜요? 부활의 생명이니까,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신앙을 성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나사로가 부활하고 이거 그냥 성경에서 읽으면 뭐되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지금 권면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이 되어야 돼. 아멘. 여러분, 나사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어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인 것을 깨닫고, 정말 나는 죽어야 된 것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향하고자 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아닌 은혜를 부인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는 은혜 받은 그 별류가 우리는 다 쓰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쓰고요,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별류관을 주셔. 생명의 별류관도 주시고, 은혜 별류관도 주시고. 근데 그 별류관 우리는요, 주님 보좌 앞에 주님에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려는 그 보좌는요, 마지막 날에 가서 그 보좌 앞에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릎 꿇는 자리가 주님의 보좌인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은혜 받는 곳이 멸류관 받는 곳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나 멸류관 받았으면 바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멸류관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는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드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치열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교회를 아무리 부흥시켜놨다 했더라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훨씬 복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할렐루야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천국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누리는 중에서 뭘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도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이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뭐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 전에 드렸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 제가 죄 짓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 안 하십니다. 단계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도 다르고, 때리는 채찍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란 존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나사로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적인 물리적인 죽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기 우리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지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오늘날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 주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이 거듭남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늘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앞에서 다 이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세계에서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